정원장, 오늘 회식 있는 거 알지? 회식? 이 실장 생일이잖아. 아 맞다. 깜빡 갖고 있었네. 저녁 때 어디 갈 거야? 어떡하지? 나 오늘 준우 씨 부모님하고 저녁 약속했는데. 아, 이 실장 섭섭하겠다 야. 근사한 선물로 일단 마음을 달래줘야겠네. 아, 유 원장 이름으로 이벤트 주문 하나만 해줘.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되면 아마 멤버 하나가 안 온다고 할지도 몰라. 정앤리 클리닉 이소은 실장님 생일이요? 예. 저기 전화 주시는 분은 이문 원장님이시고요. 예. 저기 축하 메시지는요 제 메일로 좀 알려주시고요. 예, 그럼 5시까지 가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무슨 날인가? 왜 이렇게 생일 맞은 사람이 많대요? 아 안 되겠네. 5시 6시 세탁이나 있어. 각계 전투로 들어가야겠는데. 야, 지금 들어온 건 네가 갔다 와라. 강남역이래. 너 강남 좋아하잖아. 나 아까보다 더 심해. 많이 아파요? 당신 누나가 대걸레지만 해서 들이치는 않지 더 심해졌어. 아움살 부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요. 날 죽여라 이놈들아. 어? 가시자. 좋다. 꼭 파리에서 마시던 커피 맛이. 박영 씨 맞죠? 괜찮아요. 도경 씨. 정신 드셨어요? 제가 왜 이러고 있죠? 아까 춤추다가 쓰러지셨어요. 좀 더 쉬세요. 링거 다 들어가려면 3, 40분 정도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럼 쉬세요. 아, 저기요. 네?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네. 나 돌솥 비빔밥 하나만 시켜주세요. 네? 나 배고파서 그런데 영양독소 하나만 시켜달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저기요. 나 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켜주세요. 등 영양 돌솥 꽃배기로 시켜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야 밤이랑 은행도 되게 많아. 진짜 영양 돌솥 밤인가 보다. 밥 먹으니까 힘난다. 밥 먹으니까 좋다. 우와, 삼도 되게 많아. 우리 동네 분식집 3,500원짜리랑 진짜로 틀다니까. 아 죽어 죽어 죽어. 하나
하나 더 시켜줄까요? 웬일이세요? 여기가 내가 일하는 병원이에요. 여기가요? 네, 자요. 주스도 드세요. 이렇게 빵빵한 병원에서 일하시는지 몰랐어요. 정혜린이 클리닉이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성형외과잖아요. 남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쩐지 처음 뵀을 때부터 머리 뒤에서 이렇게 후광이 비치시더라고요. 거의 다 들어갔네. 100개 차서 죄송해요. 다음에 제가 한번 쏠게요. 쏘면 제가 꼭 받아야 하나요? 그럼요. 제 성의가 있는데. 제가 원래 되게 바쁜 사람이거든요. 아시죠? 금융증세 일하는 거. 요즘 제가 그 진로를 바꿔볼까 하고 좀 쉬고 있는데요. 아는 선배가 이벤트 회사라는데 좀 도와달라 도와달라 노래를 불러가지고 제가 잠깐만 이렇게 거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요? 밥이나 먹어요? 야, 병원도 이쁘고 엄청 좋으네요. 어? 이게 뭐야? 야, 되게 신기하다. 이거 이렇게 야, 사진 멋지게 나왔네요. 아까 춤 잘 추시던데요? 어디서 배웠어요? 춤이요? 뭐 그냥 옛날에 좀. 우리 병원 식구들 생일 때마다 와서 축하 공연 좀 해주세요. 저 바쁜 사람이라니까요. 그 불쌍한 선배 잠깐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마워요.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뭐 돌솥 비빔밥도 드셨겠다. 아니요.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사주세요.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또 봬요. 네. 드디어 나에게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정아미, 당신은 날 남자 신데렐라로 만들 수 있어. 난 당신을 잡을 거야. 반드시! 죽어!